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밤새워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아마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또 빵과 물고기를 이렇게 다 준비해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나 그분의 사람들의 혼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자상하게.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제자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전부 준비를 해 놓으셨죠.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것에 관심도 있으시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자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렇죠? 자비를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를 꺼려하고 또 옹색합니다. 옹색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또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부여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돕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손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자신이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러한 자비 또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너무 정신이 팔려버리면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버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관심을 세상 것에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이렇게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려드는 것입니다. 마약 환자가 마약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고 좀 더 자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마약을 막기를 원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죠. 어려움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마귀가 주는 미끼는 그것을 물수록 더 큰 것을 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혀 주님께 달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감지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고 화평함을 느끼고 또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감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것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어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작은 생선 두 마리하고 보리빵 다섯 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나 남겼습니다.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를 먹이셨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업가들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 본업이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할 때 마치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기 요구에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사업이 되죠. 또 필요를 제공받죠. 그 필요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결실로 사역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주님이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려고 했던 풍성한 것들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필요를 다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자기나 자기 제자들 그분의 제자들에 필요할 때 필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부풀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뭐냐면 딱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실속하기 쉽습니다. 실족하기 쉽어요. 주님께서는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일이 있으실 때는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주님께 달라고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물질보다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더라. 예, 방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들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장을 하셔가지고 거리 설교도 하고 형제들은 또 자매들은 나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해서 결실을 맺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신의 유익이나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혼들에 관한 그러한 연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방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작년에 나는 구령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지난주에 많이 했다 하는 게 아니야 이번 주 아니 오늘 바로 그것을 나에게 갖고 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하고 어떻게 주변에 그와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전해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첫날 그 사람들 아주 그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에는 참여합니다. 전부 예배에 참여 그거 하나는 잘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교회 놀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과 복음과 이런 걸 전하면 말이죠. 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특히나
물론 사람의 모든 특징도 그렇지만 기존의 것을 지키기를 좋아해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을 제시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습관, 가장 나쁜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대로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사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뭐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새로운 진리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왜 성별했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별한 것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제도권 교회에 있으면 그 많은 기득권, 또 나에게도 편리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걸 다 뿌리시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이 있다. 너희들은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누구를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별한다.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나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베드로예요. 앞장서길 좋아요. 지금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이 그걸 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또 신속히 배에 올라가서 여섯 명이 제대로 들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가 버쩍 들고 지금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뻤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자기 앞,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혼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죠. 막 이러던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니까 막 힘이 불끈 나가지고 여섯 사람이 들지 못하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 하면은 몸도 건강하고 뭐 나가서 막 그 사자우처럼 형제들은 외치고 그리고 자매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멀리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달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때는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베드로는 힘이 없었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그 여섯 사람이 힘들여 끌던 그런 것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힘이 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 아닙니까? 대표격. 아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은 말이죠. 실제 그가 부인을 했었지만 화나서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거기 이렇게 개입돼서 그런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한 주님을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도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한 사람 힘을 주신, 무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젊은이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낭만한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자를 우리 교회 50, 60대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야. 아유 뭐 하여튼 일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는 30대, 40대는 말이죠. 이게 무슨 반대로 50대, 60대 같아요. 50대, 60대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그 누구도 이런 독수리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독수리가 그 병아리 채 가는 거 봤습니까? 또이 새들 채갈 때. 총알같이 밑으로 수직으로 그냥 강화해서 탁 쳐가지고 신속하게 올라 버리죠. 그 발톱이 말이죠. 힘이 대단해요. 그 자기보다 큰 짐승들도 그냥 낚아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 부리로 그냥 막 쪼아버리면 공중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떠한 약한 사람도 그리고 괴로움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치솟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리설교하고 구령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성경도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바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계속해서 몸에 오게 되는 거예요. 피로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달콤해서 성경도 읽고 관련된 책도 읽고 할때막 하루에 두세 시간 자도 깊이 잠들어서 막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일을 하면서 전철을 타고 말이죠. 한 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 뭐차 몰고 다니면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한 시간 반을 신학원 가는데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한 시간 반을 이제 오후에 한 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가서 저녁 때 컵라면 하나 먹고 밤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또한 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와서 뭐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근데 그 당시에 관련 서적을 제일 많이 읽었다 그 얘기죠. 일주일에 막 두세 권씩 죄송한데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피곤하네. 그 피로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피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구나. 베드로와 같이 이런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조금 하는데도 세상 일에 관한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원에 필요한 돈도 수업료도 내고 필요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 돕는데도 뭐를 할수 있고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 아주님께서 막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그 성경 지식도 많고 자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자녀들아, 또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내가 죄를 도와주지 않고 죄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거 그냥 쓰러진다. 너무 열정이 쉽게 얘기하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베드로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비록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자에서 실격당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줘야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줘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죠.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부활도 하셨죠.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죠. 자기 전문 어부보다도 더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병자들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와서 먹으라 하니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를 제자들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이제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먹으라 쉬라고 했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 이제 너희를 이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같이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십자에 달려 죽을 때는 3일 동안 너희들과 떨어져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승천하게 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항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누구신지 물어보거나 당황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비된 생선은 뭐예요? 바닷장어, 바닷가재, 새우류 이런 거는 물론 아니겠죠. 뭐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관계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죠. 이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따져야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뭐 민물장어라든지 무슨 뭐 바닷가재 이런 것들 먹으려고 그러면 가려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해받는 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교들은 자기들이 아직 유대인인 줄 알고 아직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고기 일체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왜 그러면 그들은 뭐 유대인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들렸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마귀 들렸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이 없으면 모든 복음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지옥에 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모든 성경이 다 틀려버리는 건데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죠. 자기들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옷 깨끗하게 입고 추우나 더우나 두 사람씩 다니면서 파수대 나눠주고 그냥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녀들하고 같죠. 수녀들. 수녀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시집도 안 가고 또 뭐 그렇다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꽝인데 그거에 그냥 거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게 맞다 계속해서 해주니까 그래요 하고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제가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죠. 닥치는 대로 보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말이죠. 제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이 조문 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잊지 않고 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막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 수백 명이 왔는데. 아, 예, 좋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열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날의 양식에도 제가 그거 올렸는데 그 사업 망한 친구가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막 술 먹고 아내는 교사인데 그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직장생활하다 갑자기 나와서 사업.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그냥 100% 쫙 받아들였어요. 그 암이 걸렸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번 장례식하러 갔더니 그 아내가 내가 청주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막 울면서 어제 죽을 때 의식이 잃었다가 탁 살아나더니 지금 청주에서 친구가 오는데 자기 후배에게 전화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빨리 대접하라고 막 난리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전화를 해서 들었죠?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다 하고서 죽었다. 그 혼이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지금 하늘나라 갔다고 말이죠. 하늘나라 갔다. 막 울면서 그 아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조문객들이 막 와가지고 나라도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런 일들이에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마귀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 본인이 마귀 들렸다고 알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고집 때문에 마귀가 야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손해난다. 너 속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로 보내면서 가짜 기독교 뭐 가짜 종교 이런 것들을 신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고 싶지만 제자들은 아직 사도바울이 얘기한 사도바울이 주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새로운 경륜에 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3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즉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에 필요한 주님을 맞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받아들이라는 내용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고 얘기죠. 그 아직 이 정확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륜에 관해서 아직 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 개인이 이미 모든 죄들이 갈보리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뒤쪽에 가서는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것은 아까 5,000명 먹이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먼저 무엇을 했냐면 주님은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감사드렸다는 말씀이 없었죠? 항상 음식 앞에서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지 않을 것은 그분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또 나눠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살피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자녀가 된 여러분만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세번 나타났죠.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제 식사 후에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제 베드로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의 지위는 상실되었습니다. 제자의 지위는 상실.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베드로는 제자로부터 실격당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제 다시 제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야겠다 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렸던 세 번의 부인,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세 번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이제 스스로 뿌린 그러한 씨를 이제 거둬들이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베드로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제자죠. 베드로 하면. 또 열정도 많죠. 항상 고백도 먼저 하고 주님 앞에 먼저 튀어나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정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연민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주시해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한치도 옆을 보면 안 돼요. 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미리 아심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있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미 다 아셨어요, 주님은.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키질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험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구원받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에 당돌하게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히 승리하려면 주님께 밀착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어땠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뭐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주님을 절대로 배반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먼저 내가 주님이 죽겠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아, 이제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 판단 가지고는 안 된다. 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내가 전문업인데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은 전혀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 말이죠.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을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실패하게 되었고 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으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혹시 주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실격당한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회복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